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바쁘다 보니까.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그 ADHD 자폐기능 뇌면역 영향요법 시리즈에서 13번째 강의인데요. 장내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내 곰팡이.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장내 곰팡이가 어떻게 자폐나 ADHD를 악화시키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장내 곰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질 제한 다이어트라고 하는 식이요법,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기에 세 번째 단계 식이요법을 설명하는 그 강의로 넘어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이들 속에 장 속에 곰팡이 청소, 자폐 ADHD의 필수 치료다. 그러니까 자폐나 ADHD 있는 아이들이 장내에 곰팡이가 있다라면 청소를 해야 된다, 깨끗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이 자폐 ADHD 악화 원인, 그러니까 곰팡이균 칸디다를 이기는 식이요법, 이제 식이요법으로 해결을 좀할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곰팡이를 이기는 식이요법인데,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자폐 ADHD 악화 원인, 그러니까 이제 자폐나 ADHD의 발생 원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증세가 있던 아이가 칸디다가 있다라면, 즉 곰팡이가 있으면 증세가 훨씬 더 악화되는 건 대단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곰팡이의 감염 상태가 있다라면 이걸 깔끔하게 치료를 해야만 자폐 치료나 ADHD 치료에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그 자폐 아동 칸디다 감염 비율 매우 높아라는 장인데요. 이게 칸디다균이라는 게 이제 곰팡이균의 대명사예요, 일종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곰팡이균은 가장 흔한 거는 발의 무좀이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비듬이 있습니다. 여성 성에 생식해서 있는 냉대아가 또이 진균의 칸디다 감염증이에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서 많이 나타나는 피부질환이 완선, 이것도 곰팡이가 피부에 증식되면서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게 되게 습하면서, 이게 굉장히 청결하지 않은 곳에서 주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 그 성, 사람들 혀에 나타나는 백태가 많이 끼어 있을 경우도 이제 이것도 곰팡이 감염증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외견, 외피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곰팡이 감염 증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지금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장 속의 곰팡이에요. 장 속에 있는 곰팡이. 이 문제는 장 속에 있는 곰팡이인데, 이 자폐 아동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폐 아동들의 장 속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증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저널 오브 아메리칸 사이언스라는 저널 2012년판에 칸디다 알비칸 인펙션 인 오티즘. 그러니까 자폐 아동들에게서 이 칸디다의 감염장을 갖다가 다룬 논문을 나와 있습니다. 이 논문에 나와 있는 통계를 갖다 해보면, 이 자폐 아동과 일반 아동의 대변 검사를 통해서 곰팡이 감염 상태를 갖다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세 개를 놨어요. 음성, 소량 감염과 심각한 감염. 자폐 아동을 해보니까 음성, 즉 칸디다에 감염돼 있지 않은 게18% 정도인데, 소량 감염이 26% 정도고 심각한 감염이 55% 됐네요, 무려. 그러니까 자폐 아동들이면 80% 정도가 넘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에서 곰팡이에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에 반면 일반 아동 같은 경우 음성이 7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아동들과 자폐가 아닌 일반 아동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기가 곰팡이에 감염이 없는 거예요. 장 안에서, 대변 검사에서 발견이 안 되는 거지. 소량 감염이 16.5%고 심각한 감염은 12%니까 한25% 정도가 많이, 28% 정도가 감염 상태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로 본다면 이제 자폐 아동들이라면 상당수가 10명 중 8명이 해당하니까 상당한 수준에서의 곰팡이의 감염이 장내에서 있다. 이게 좀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비듬을 만드는 무좀균, 곰팡이균, 무좀을 만드는 곰팡이균, 이런 균들이 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논문은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립니다. 자폐 아동에게서 칸디다 알비칸스의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폐 환자들의 면역 체계 장애와 관련된 증후군의 일부일 수 있다. 이 말이 꼬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자폐 아동들이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기면서 장 안에 칸디다균을, 곰팡이균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면역 불안정이 장내 곰팡이 증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즉 자폐 아동들이 면역 이상이 있는데, 이 면역 이상으로 인해서
장 안에 있는 곰팡이를 갖다가 죽이지 못하고 증식시키는 걸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게 곰팡이 감염이 자폐의 증세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인다. 자, 그럼 이번에 다룰 주제는요. 이 칸디다 감염으로 인해서 브레인 이상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증세가 그럼 어떤 증세가 있냐? 아, 장 안에서 곰팡이가 살아간다 해더라도 아무런 뭐 영향을 안 미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상 증세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가면 이 얘기를 해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술을 안 먹어도 술에 취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음주운전에 걸린다면 어떤 연예인이 하는 얘기 같은데, 이건 저는 실은 경험해봤어요. 제가 사실 요즘은 술을 끊었지만 젊어서 술을 상당히 좋아하던 사람인데, 20대 대학 시절에 밤을 새울 때 공부하면서 배고파서 빵을 먹고 쿨피스를 갖다가 먹었어요. 먹고 잠을 한 2시간 잤나?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러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치 술에 취한 상태 같이 돼갖고 막 머리가 띵하고 집중을 못하겠고 어지럽고 막 사람들이 내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이게 술은 한 방울도 안 먹었는데 그때 먹었던 빵에 효모하고 쿨피스란 당분하고 그 다음에 빵에서 예, 탄수화물이 베이스가 돼서 쿨피스에서도 일종의 발효균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장 안에서 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발효가 이루어지면서. 예? 그런 균에 의해 갖고.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가 돼 있죠. 이게 칸디다균이 호모균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보통 장 안에 칸디다균에 감염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먹는 탄수화물이나 당분만 가지고도 이 균들이 술과 비슷한 생산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술에 취한 상태하고 같은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칸디다가 만드는 독성물질을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요. 제가 가장은 칸디다 다이오프라고 해갖고 칸디다가 죽을 때 방출하는 독성물질이 70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아세트알데히드로 꼽히는데 이게 뭐냐면 알코올 분해 후 발생하는 숙취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내 곰팡이가 있다면 아세트알데히드가 계속 나오는 건데 어떤 상태하고 비슷하냐? 숙취에 완전히 쩔어 있는 상태에 비슷한 거예요. 밤새 음주를 하고 다음날 술이 덜 깬 채 어리버리하고 멍하고 띵하고 눈에 초점 못 맞추고 있는 이러한 직장인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불행인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 자폐나 ADHD 있는 아이들이 뭔가 집중을 못하고 머리가 띵하고 있는 상태가 이 칸디다에서 유발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칸디다 균체는 알러지 반응인데 칸디다 균의 단백질이 있는 단백질이 혈액 내에 흡수돼서 IgG, 즉 지연성 면역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 반응이 칸디다에서 유발된 그런 지연성 알러지 반응이 뇌까지도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성물질과 칸디다 균에 의해서 직접 유발되는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뇌가 독성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칸디다 감염은 실제 되게 이야기하면 술에 취한 상태와 비슷한 걸 만드는 거예요. 논문이 이런 거 있어요. The Candida East Autism Connection. 그러니까 이제 칸디다나 효모균하고 그 오티즘 자폐하고의 상관성들이 어찌게 되는지에 대한 논문에서 보면 칸디다 감염증이 만드는 이상행동을 나열했는데 이렇게 놨어요. 혼란, 의식혼란, 과잉행동, 짧은 주의력, 산만해집니다. ADHD 증세를 보여요. 그 다음에 일부는 무기력해서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극성,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응? 자기자극 행위도 생기고. 이런 거 생기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혼란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의식혼미예요. 술에 숙취에 찌들린 상태가 돼서 이 칸디다 감염증이 있는 애들 보면 눈빛이 술을 해서 막 취해갖고 정신을 못 차린 띵한 풀린 눈빛을 떼요. 풀린 눈빛을 떼어갖고 집중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막 짜증이 날 땐 짜증스러움을 보이기도 하고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식을 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갖고 붙잡고 있지 못하는 혼미 현상, 혼란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그 ADHD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참을성 없고 공격성이라든지 과잉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게 윌리엄 쇼박서가라는 사람이 효모와 칸디다가 자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썼어요. 효모나 칸디다의 대사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논문에서
과잉 행동에 줄어들고 자기 강박 행동이죠. 강박 행동 잡혀서. 그리고 정형화된 행동감 중이니까 상동 행동이에요. 상동 행동이나 강박적인 행동, 그 다음 과잉 행동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폐아동 등에서. 그러면서 눈 맞춤은 늘고 발성, 소리, 발성, 소리가 발화가 늘고 집중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게 그 칸디다에 과다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분이 들어가면 애가 막 그 막 흥분된 상태가 돼요. 흥분된 상태가 되고 눈빛은 약간 흐려져요. 눈빛은 흐려져서 핑퐁이 안 되는지 하면서 뭔가 어리버리한 상태가 돼갖고 상동행동도 늘고 자극추구도 늘고 문제행동이라도 쓰는 게 막 터져 올라옵니다. 눈 맞춤은 떨어지고. 이게 이 칸디다가 이 늘어난 장상태에서 만들어진 증세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혼란이나 과잉행동이나 주의력 결핍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칸디다 감염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지만 아이가 이런 증세가 관찰된 데라면 칸디다 감염인지를 갖다 좀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문제는 어쩌냐. 종종 축축하거나 습한 날 증세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 곰팡이라는 것 자체가 햇볕 아래서 증세가 약해지고요. 곰팡이 활동력도 떨어지거든요. 어둡고 축축한 날 증가합니다. 에? 그리고 건조한 날도 곰팡이의 활동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두침침하고 기압이 떨어지고 구름이 많이 끼고 습하고 축축한 날 이런 날이 되면 곰팡이가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한 날 증세 의식 혼미나 과잉 행동이 더 증가한다. 날씨가 이러면 애가 뭔지 모르지만 더 산만해지고 더 공격적이고 되고 더 상동 행동이 증가한다. 이러면 이건 곰팡이 감염증을 갖다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아이가 곰팡이가 핀 장소에서 더 심각하다고 됩니다. 저는 사실 날씨에 따른 아동들의 악화 현상은 상당히 자주 관찰하는데 제가 진료실에서만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이 곰팡이 핀 장소에서 더 심각해지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이거는 저널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논문에. 자, 그리고 아이를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앞에 얘기했던 외부 진균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비대미 때든지 아이가 무좀이 있든지 가장 흔한 건 백태예요. 백태가 많이 있으면 아 이게 백태에서 타고 내려가고 장에도 곰팡이 감염 상태가 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로서는 소변 유기성 검사를 알 수 있고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두 가지 검사를 다 할 경우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일단 효용성이 가장 높은 지연성 알러지 검사만으로 칸디다 존재 상태를 갖다 좀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도 날씨에 따른 변화와 백태가 많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날씨에 따라서 컨디션이 들락달락거린다. 날씨에 따라서 혼미현상이 있다면 이 칸디다를 갖다가 없애기 위한 치료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그 항목 중에 칸디다에 대한 알러지 반응 체크가 있거든요. 칸디다 항목이 좀 높게 나온다면 그거 역시도 뚜렷하게 증세 확인을 갖다 못한다 하더라도 칸디다를 갖다 제거하기 위한 자가치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자면 칸디다가 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아셔야 돼요. 이 원인을 알게 되면 자가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방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칸디다 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항생제 노출이 가장 커요. 가장 큰 이유예요. 이 칸디다라는 것도 살아있는 균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게 장 안에서 균형이 만들어지냐면 유익한 균이 이 칸디다 균과 싸우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 증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정한 숫자만 유지하도록 해서 인체에 해를 미칠 수준을 갖다가 넘지 못하도록 이 유익한 균이 싸워갖고 이겨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항생제 과다 노출이 되면 항생제가 이 균을 유해균은 죽이지 못하고 유익균을 죽이는 경향이 있어요. 죽여버리니까 유해균인 칸디다균이 확 증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항생제를 오래 먹었다. 그러면 그건 십중팔구 장 안에서 그 세균종의 붕괴에 의해 균형 붕괴에서 칸디다균이 증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치료에서도 되게 간단해요. 항생제는 정말 금지를 해야 됩니다. 아주 병원에서 입원해서 응급한 상황, 세균 감염으로 응급한 상황인 급성 폐렴이라든지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되도록이면 항생제를 금지해야지 치료, 칸디다 치료에 성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위산분비 및 소화기능이 약화에 의해서도 칸디다 증세가 진행됩니다.
인간이 침이나 위산에서 분비되는 위산이 증가하는 소화 효소들이 바로 뭐냐면 뭐 단백질이나 뭐 이런 것들만 녹이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을 녹여낸다는 건 뭐냐면 이 칸디다 균의 그 몸의 바디에 있는 단백질 자체도 소화를 시켜갖고 녹여버리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풍부하다. 소화액이 위산이 잘 나온다. 소화액이 풍부하게 나온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좋다라는 거는 서로 칸디다균이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소화시켜버려갖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도 노출이 된 데다가 소화 기능까지 떨어졌다? 아, 이러면은 스스로 칸디다 감염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폐 아동들이 장 기능이 약해져 있다는 게이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는 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생활에서도 원인이 되는데요. 당분의 과다 섭취죠. 이 곰팡이균들이 주로 먹고 사는 게 당분입니다. 당분이나 아주 과다한 탄수화물에 의해서 증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치료에서도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당분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식생활들은요. 이건 이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죠. 야채나 채소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섭취가 잘안 되고 그다음에 감염된 음식 섭취가 많아요. 이게 감염된 음식 섭취라는 건 주로 과일들인데 제철에 난 싱싱한 과일을 먹으면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과일이 당분이 많은데 2, 3일만 묵혀져서 상온에서 묵혀진 과일만 돼도 그 과일의 진균들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일은 정말 싱싱할 때 먹어야 돼요. 깨끗이 씻어갖고 싱싱한 상태에서 먹어야 되고 아무리 냉장 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포자 자체가 증식이 되어버려 있기 때문에 이 진균 감염된 과일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단맛이 나는 음식들은 빨리빨리 먹어버려야 되고 되도록이면 냉장 보관으로도 길게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앞에 위에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치료를 안 되려면 항생제 금지하는 거 이해가 될 거고요. 당분 섭취제한도 이해가 될 거예요. 발효 음식도 제한을 해야겠죠. 이건 발효 음식 안에 있는 효모균도 칸디다균하고 동종의 그 시너지 그 악화 현상들을 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섭취와 싱싱한 과일제 섭취는 좀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건강한 염분의 섭취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염분이 화학식으로 NaCl인데 이게 원료가 돼서 위산인 HCl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염식을 하면 실은 위산분을 분비가 떨어지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칸디다 감염증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은 현대인들이 저염식을 한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논쟁이 될 만한 것들은 제가 피하고 건강한 염분은 충분히 섭취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히말라야 핑크소금에 대해서 권장을 했는데요. 히말라야 핑크소금을 갖다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을 하면 아이가 위산분비 기능이 다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칸디다에 대한 대항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권유할 수 있는 거는 마늘이나 계피입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마늘이나 계피차를 지속적으로 섭취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마늘이 이게 그 항균작용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항진균 문제로는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마늘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써야 되고요. 계피도 항균, 항진균 작용이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계피차를 먹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앞에 진균 감염이라는 게 원인이 된다면요. 마늘은 물론 앞에서 알러지 반응, 지연성 알러지 반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식생활을 조심하고 당분도 조심하면서도 실은 이미 감염된 상태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정장, 장을 갖다 정화시킨다, 청소시키는 치료하고 제균 치료, 장 안에 있는 균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제균 치료를 갖다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 안에 있는 칸디다균을 청소해서 죽여서 내보내는 정장 제균 치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정장 제균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자폐나 ADHD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칸디다 감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칸디다 감염증이 확인되는 방법은 일단 지연성 알러지 검사나 소변 유기성 검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렵다면 자신의 혀, 백태 상태를 한번 보고 날씨에 대한 컨디션을 갖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아이의 집중력이나 의식 혼미 현상도 있다면 칸디다 감염증을 강력하게 의심하시고 그 다음에 지연성 알러지 검사나 소변 유기성 검사로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식생활 개선들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더불어 정장 제균 치료를 갖다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하실 것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